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임영웅, 트로트 왕자 되기 위한 여정. 임영웅은 한국 음악 애호가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호소력 짙은 음색과 남다른 예능감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점차 대중을 사로잡으며 정통 트로트계의 왕자로 등극했다. 발라드 가수로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이어져온 대중가요 경연대회와 뜻밖의 인연이 임영웅의 행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두터운 중년 팬층을 보유한 영웅은 K-POP과는 전혀 다른 제국을 만들고 있다. 그의 인기는 트로트 음악의 전성기를 되찾고 젊은 세대에게 주류 서정 음악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영웅, 그리고 예술의 첫 발걸음 임영웅, 본명 임영웅은 1991년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태어난 젊은 남자 가수이다. 5살 때 고아가 된 어머니는 돈을 벌고 한 손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임영웅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수가 되고 싶다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후 꿈을 키우기 위해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진학을 선택했다. 임영웅은 애초 감성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알거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해안도시 포천에서 열린 경연대회를 계기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날 경연에서 영웅은 내 나이가 왜 그럴까라는 트로트 장르의 노래를 불렀다. 수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가수 김용임의 노래를 부르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승은 그에게 한국판 본래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임영웅은 2016년 KBS 1대한민국 노래자랑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방송 중 국영방송에서 인상적인 피칭을 하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뽐내며 트로트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재현했다. 이번 코리아 싱스에서의 경험도 이 젊은 남자 가수가 이 장르의 음악에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판타스틱 듀오라는 새로운 음악 놀이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을 이어갔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음악적 재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고 물고기 뮤직에 영입됐다. 임영웅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자마자 25세 나이에 데뷔 싱글 미워요로 정식 데뷔했다. 몇 달 뒤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중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악을 발표하지만 젊은 가수의 예술 작품 성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며 판매된 디스크 수조차도 이전 투자를 보상하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임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방송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음악 활동에 매진해 대중의 인지도를 높였다. 그 결과 KBS 1 아침 프로그램 엠플레전 Y 출연하며 점차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자기 음원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냈다. 2018년 말 영웅은 다수의 명곡을 낸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함께 트로트의 새로움을 발매했다. 앨범 수록곡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흘러나와 임미나의 음악이 대중화되는 데 일조했고 이후 그는 고속도로의 가요 스타로 불렸다. 완성도 높은 음악 프로젝트로 트로트 왕자 되기 오랜 세월 연예계의 입문에 더 많이 알려졌지만 임영웅이 음악 경연대회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게 되면서부터였다. TV조선의 트로트, 그의 이름은 정말 빛났다. 한국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팝 장르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엠넷의 프로듀스 101과 유사한 대본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방송에서 임영웅은 1만 7천 명의 참가자 앞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콩쿠르 이후에는 상승세를 타고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김이나와 뮤지션 조영수가 함께 작업한 싱글 나를 믿어요를 발표했다. 영웅이 미스터 트롯 우승 후 처음 발표한 곡으로 속보.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고 당시 가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순위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영웅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트로트 상과 지니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트로트 트랙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음악의 전성기를 되찾은 공로로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자로 선정됐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이 효과는 영웅이 많은 값진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승장구한 그는 2020년 말 컨템포러리 싱글 영웅을 발표했다. 활동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순위는 여전히 높다. 4개월 후 이명웅은 유명 뮤지션 설운도가 작사한 싱글 별이 빛나는 그대를 발매했다. 가온 차트 최초로 1위를 달성하며 국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또한 주간 음악 쇼쇼 MBC 음악 중심 이는 2007년 가수 강진이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국악 가수만이 1위를 했다는 점에서 영웅에게 중요한 성과다. 2022년 중반 이 가수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라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명웅의 앨범은 발매 첫날 94만 장 이상 팔리며 엑소, 백현의 87만 장을 넘어선 기록을 세웠다. 불과 3일 만에 그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BTS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달성했다. K-POP 아이돌들의 놀이터였던 앨범이라는 점에서 트로트 가수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의 수록곡들은 상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한류 가요계의 성장세를 확인했다. 또 우리 다시 만난다면 보컬리스트 역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 채널을 활발히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42만 명, 조회수 15억에 육박하는 골든 버튼을 보유하고 있다. 연예인 브랜드 평판 레이스에서 이명웅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함께 1위를 차지한 트로트 뮤지션으로도 늘 1위를 달리고 있는 흔치 않은 트로트 뮤지션으로 나약하지 않다. 트로트 가수 외에도 윤상호 감독의 사극 킹메이커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에도 도전했다. 영화는 이병조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이명웅은 다큐멘터리 더 무비에 출연해 15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며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미스터 션샤인의 베스트 6인의 음악적 꿈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다. 속보. 이명웅은 중년의 아이돌 문화를 구축했다. 아이돌 문화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다. 이는 팬들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표명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명웅의 관객층은 전 연령대, 특히 중년층이다. 그 이유는 그가 추구하는 음악이 기성세대에 많은 촉을 간직한 오랜 전통음악이기 때문이다. 망각에 빠질 것 같던 장르인 트로트를 되살리는 데 적지 않은 메리트가 있다. 또한 현실처럼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려는 강한 의지는 젊은 세대에게 강한 영감을 주어 이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의 노래는 종종 아름다운 가족의 추억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많은 감정을 담고 있다. 그의 음악 작품에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관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소울메이트와도 같다. 1991년생인 이 남자 역시 자신의 마음과 포부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영웅이 선배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예술적 사고 덕분이다. 중년의 아이돌 문화는 그저 취미일 뿐인 것 같지만 엄마, 할머니 세대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있다. 이명웅의 선배 관객들도 젊은 층 못지않은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팬 커뮤니티를 형성해 많은 성과를 거두며 이명웅이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 일조했다.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보컬리스트 우리 다시 만난다면은 그룹 르세라핌에게 주간 1위 트로피를 밀었다. 이명웅과 같은 A급 스타가 연예계에 갓 입문한 신인에게 패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결과 영웅은 1위 가점 기준 중 하나인 핫스팟이 없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음원, 음반, 관객 투표 모두 후배들보다 우월하다. 국내 유명 뉴스 사이트인 디스패치가 걸그룹 하이프의 1위 수상 의혹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심지어 영웅의 팬 커뮤니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뮤직뱅크 악보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명웅은 최근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참여하는 초대형 단독 콘서트를 연이어 개최했다.
그의 연주 의지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다. 임영웅의 삶의 비상을 위한 노력과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는 그가 주류 음악 장르에 가져오는 전례 없는 성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팬 커뮤니티의 뜨거운 성원으로 앞으로의 음악적 경지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